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대별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대 있습니까? 10대는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 20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30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 40대는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는 사람, 50대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 60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 70대는 밥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 80대입니다. 잠자다가 죽은 사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은 어떤 분이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불꽃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다메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2004년 8월까지 555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1907년입니다.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글을 배우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선교하려고 왔는데 언어를 배우다가 그만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묘지에 보면 참 감동적인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루비 캔디르 선교사 24살의 나이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났지만 천 개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나라를 복음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이제 135년이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 성장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1896년에 세례교인이 200명이었습니다. 1905년에는 9,000명이었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8.15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 숫자가 6만 교회가 넘어가고 있고 한국의 성도들이 1,000만을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복수 종교 사회 속에서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그러한 다수 종교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50개 되는 대형교회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쯤 되어서 이제는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 후반부터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단은 1977년입니다. 이 교단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선교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일명 해선이라고 하는데 이 해선이 창립 이후에 1981년입니다. 박희성, 김명순 선교사를 태국으로 처음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의 파송을 보니까 58개국에 332가정 633명이 이제 해외에 파송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KMW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보니까 2018년 자료인데 해외로 파견된 한국인 선교사 수를 보니까 171개국에 27,993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성결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안숭 선교사 가정 카메룬서 사고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메룬에 사역 중인 안수흥 선교사 가족이 작년 12월 16일입니다. 오전 7시경 카메룬 선교부 수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크리비로 이동하는 중에 차량 전면이 크게 파손이 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선교사 4명의 가족이 크게 다쳤고 함께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이고은 씨도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도 비싸고 시설이 낙후된 아프리카 병원에서 치료받는 선교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쾌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뜻은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침을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선교를 보니까 미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고 기업과 교회, 나라에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선언문 여러분 아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조직이 나아가는 이유 방향과 기업과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명선언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교하는 곳입니다. 밀러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선교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선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땅끝과 마지막 때를 향하여 열려 있으며 결코 정착지가 될 수 없는 잠정적인 한 처소에 불과하다.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만 교회일 수 있다. 고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은 불이 타고 있을 때에만 등불이지 만일 불이 꺼지면 그것은 이미 등불이 아니라 거기에는 싸늘한 심지만 남아있을 뿐이다. 만일 교회가 선교의 불꽃을 만약에 꺼뜨린다라고 하면 이 땅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6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아,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적도 많이 있고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됩니다. 민족의 삶은 수탈과 착취로 인해서 많이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던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경제적인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해방할 것이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권능은 이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힘, 파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파워를 뜻하는 겁니다. 이 권능은 원어로 보니까 두나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작지만 파괴력이 굉장한 겁니다. 제자들은 비록 약하지만 성령의 권능, 영적인 힘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여가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8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 원칙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교회는 어떤 곳일까? 가장 먼저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영적 정쟁의 승리가 체험이 됩니다. 역동적인 교회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역동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이런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선교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원심력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이런 형태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조금씩 조금씩 실어나르는데 예루살렘과 가장 근교에 있었던 유대까지 복음을 실어나르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되고 적대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정복이 됩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 대하듯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기까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고 있다가 바로 사마리아에 직접 복음을 들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셨던 겁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쯤 가면 사마리아로 갔던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을 걸쳐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 전도 사역에 주로 사용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 여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30절과 31절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십니다. 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북유럽과 영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 들어갔던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135년 전에 조선의 복음이 상륙하게 되었던 겁니다. 1885년입니다.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일제히 미쓰비시 기선을 타고 온 두 명의 미국인은 재물포항이 눈에 보이면서 그들은 갑판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에서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누구일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로 진행을 하냐면 서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 한국에 도착한 복음은 14십장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학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Back to 예루살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윈 형제가 썼던 Back to 예루살렘에 보면 서문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이란 수천 수만의 중국 성도들이 마지막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기를 각오한 비전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선교를 위해 서쪽으로 떠난 두 명의 남자와 다섯 명의 여자 중 한 자매가 출발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곳까지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시온산으로 향하는 대로에 우리의 피를 쏟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명의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땅의 것만 너무 집착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것만 집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잊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을 찾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은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조그만 위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온 열방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힘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해외 선교지 지금 17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7개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후방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물 확장되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지만 우리도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후에 모두가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